이제 드디어 마을 안길을 빠져나와 서귀포의 아름다운 바다 풍경이 펼쳐집니다. 이곳이 바로 천재화가 이중섭이 사랑한 서귀포의 바다. 그의 작업 배경 장소로 잘 알려진 자구리 해안입니다. 서귀포 앞바다에 아름답게 떠있는 섭섬과 문섬, 범섬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작품들이 펼쳐지는데요. 작품 번호 23, 맨발로 걷는 문화 마당은 제주도 내 151명의 서예가의 작품을 제주의 현무암 속에 음각으로 새겨넣었습니다. 작품을 자구리 해안 잔디광장 바닥에 원형으로 설치해서 관람객은 작품을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맨발로 작품 위를 걸어볼 수 있게 했습니다. 발바닥의 촉감으로 작품에 새겨진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느껴볼 수 있는데요. 자구리 해안가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이고 여행 중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보는 건 어떨까요?